안민석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은 지도자 잘못 만나 생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이 퍼즐을 5천만 국민이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춘 증인. 네. 이 판넬 속에 들어갈 가로 속의 내용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저는 실장으로서 모릅니까? 아니 그날 모릅니까? 대통령께서 모릅니까?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기춘 실장 이야기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김기춘 실장을 두둔하거나 동정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김기춘 실장이 무능한 분인지 무책임한 분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모르는 겁니까? 제가 아는 한은 다 자, 1번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의 행적 1번 모른다. 2번 알고도 숨기고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와대에 계셔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와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럼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증인은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3년 4월 16일 정의는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있었죠. 13년 14년 4월 16일 아, 네. 그건 저 비서실장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소재와 대통령의 보고를 계속적으로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취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 각 수석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또 복지수석은 뭐 전화로 보고를 하고 자 그날 당일 비서실장이 안봉근 비서관에게 몇 차례 통화했습니까? 뭐 기억이 없습니다만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요. 네. 4월 16일 날 당일 대통령은 의료 진료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저는 그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그 저희들이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일 날은 없을 수 있었으나 15일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15일은 제가 의료행위나 시술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기춘 씨. 아, 죄송합니다. 김기춘 증인. 지난 5일 청와대 업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직원이 각종 주사를 맞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증인도 이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증인은 이 주사를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반 주사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 안익은 박익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초 주사, 백옥 주사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늘 주사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평생 이러한 주사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사는 대통령만 맞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자, 김기춘 증인, 최순실을 몰랐다, 본 적 없다, 단언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종 증인. 예. 김기춘 실장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보도 사실입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본 의원이 14년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 정윤의 국정농단의 일부와 정유라의 공주성마 특기를 의혹을 제기했을 때 김종 당시 차관은 그날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국회에서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회 누가 지시했습니까?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원님 밝히십시오. 아니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얘기해서 저희 문책을 샀고 그게 누구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몇몇 의원님들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